나는 젊으니까 괜찮을 거다. 걸려도 독한 감기 정도겠지.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퇴원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들어보면요. 탈모, 미각 상실, 손발 떨림까지 완치라는 말을 섣불리 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미국 상황을 윤수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덜덜덜 팔이 떨리고 제대로 서지 못할 만큼 다리도 흔들립니다. 눌렸던 살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고 피부엔 붉은 혈점도 보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사람들이 코로나 생존자라는 제목으로 올린 후유 증세들입니다. 폐질환은 물론이고 근육이 약해지고 머리가 한 움큼 빠지는 등 증상도 다양합니다. Sore throat, low-grade fever, diarrhea, body aches, mild cough, severe high blood pressure, and loss of taste and smell. As well as shortness of breath. 회복 후에도 만성 피로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So short of breath, coughing, just the fatigue and dizziness, headaches almost daily. SNS를 통해 현재 겪는 일들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은 증상이 평생 지속될 수 있어 더욱 두렵습니다. There were just a lot of nightmares, and that's definitely still affected me. 의사들도 호흡기 질환에만 집중됐던 증상들이 회복 후에는 더 다양하게 후유증으로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We very much focus on this as a respiratory illness. We recognize that it's far more complex than that. 코로나19 감염으로 끔찍한 악몽을 겪었던 생존자들은 끝나지 않는 고통들을 알리며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시민들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